그러니까 일전에 여기 CTS 라디오 공개 방송 그 예. 영빨 타임이라고 하는 방송이 네네네. 있어요. 영빨 타임 있죠. 네, 예. 거기 진행하시는 그 이모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좀 아는 지인이시고 그러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와서 좀 공개 방송 때 노래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왕이면 또 공개 방송에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좀 재밌게 해드리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교회 찬양 집회를 가도 좀 물론 이제 뭐 은혜를 다 끼치고 감동을 끼치고 눈물 막 흘리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웃음을 드리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렐루야 시스터즈를 제가 섭외를 하고 출링도 이왕이면 좀 맞춰 입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맞춰 입고 이제 등에다가 할렐루야라고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 무대를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한두달 전에. 예, 그쵸. 그러니까 그게 먼저 시작이 됐던 거고, CTS에서. CTS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신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다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연습은 CTS에서 다 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나는 불신자인데도 좀 흔들렸어요. 그래요. 이런 글들이 있었더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한테 더 힘이 됐던 거는 교회에 안 다니셨거나 아니면 교회에 이제 안 다니신 지좀 오래되신 분들. 교회 떠난 지 10년인데 목사님 방송에서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진짜 하나님이 아직도 날 사랑하시는 거를 깨닫고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걸볼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네,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 목사님께. 저한테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의 작가 같은 분이세요, 저한테는. 이건 좀 풀어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보려고 뭐 음반도 뭐 내보기도 하고 뭐막 어떻게 해야 될까 좀더 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앞길을 다 인도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참 그거를 제가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방황하기도 했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번에 다 맞춰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뭐할 거야? 이제 뭐할 거니 너?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제가 뭐를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기대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내 다음 편을 어떻게 써나가실까?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편이.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은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의 작가 같은 분. 네, 저희 할머니 두분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한테 믿음을 잘 어떻게 물려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머님도 이렇게 어머님도 그걸 열심히 그대로 하시고 믿고 아버님도 다니셨고. 열심히 집안이 하시고. 어떠셨어요? 화목했고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는 이제 마지막에 암투병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저를 이제 여기 앉혀놓으시고, 이제 아기 때니까요.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커서 이제 큰 주의 종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할머니가? 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학교는 안 가도, 아, 교회는 안 가면 안 되는데. 교회는 꼭 가야 되는데.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항상 다녔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아,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강대상에 서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렇게 살고 싶다. 네, 그 생각을 했죠. 어린 마음에도. 그랬구나. 네. 좀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꿈, 나의 꿈은 뭔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제 지인 하나가 그 트로트X에 해가지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 광고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사실 그전에도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목회자니까 뭐 전혀 상상도 안 했죠. 그렇죠. 예, 네, 생각도 안 하지.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왠지 트로트 그러니까 이게 왠지 가슴이 뛰더라고요. 왠지 제가 여기에 나가서 멋있게 찬양을 부르면서 도전을 하면 내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전해라, 도전해라 말하는 것보다 한번 나의 보여줄 수 있으면, 도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트로트 찬양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트로트를 부르는데 과연 나는 세상의 무대에 나가면 어느 정도일까? 과연 내가 교회에서 트로트 찬양을 한다고 해도 될 정도일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좁은 우물 안에서 막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내가 트로트 찬양을 합니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무대에서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예,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전화 오디션을 딱 했죠. 예. 전화 오디션도 이제 제 노래 중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를 전화로 불러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했죠. 근데 목사님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그 방송국도 참 대단한 게. 근데 어떻게 찬양이었잖아. 찬양이잖아. 그럼 어떻게 방송에서 네. 승낙을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참사랑이나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어땠을까? 아마 방송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컨텐츠 자체는 굉장한 복음이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좀 코믹스럽게 그렇죠. 추리링도 있고 뒤에 시스터즈들도 같이 이렇게 안무를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과 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컨셉이 된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